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태어나서 오랫동안 살아온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아보는 것은 경험의 폭과 깊이라는 면에서 좋은 시간에 해당합니다. 태어난 곳에 있었더라면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다른 나라에 체류해보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여러 글 가운데서도 특파원들의 글을 유심히 읽는 편입니다. 지난 2월 3일에는 조선일보의 파리 특파원인 손진석 기자의 특파원 리포터, 제목은 좌파 집권 너무 길었다는 그런 칼럼을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의 칼럼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봤습니다. 손진석 특파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심스레 묻곤 했습니다. 프랑스 기업인과 학자를 만나면은 왜 프랑스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독일의 85% 수준에 그치는가란 질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왜 프랑스는 땅 넓이가 절반도 안 되는 영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가라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저의 해설은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곳에 살아본 사람들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손진석 특파원의 글입니다. 단연코 많이 들은 응답은 미테랑 집권기가 너무 길었다는 것이었다. 1981년 대선에 승리한 사회당의 프랑스와 미테랑은 7년 임기를 연임해서 1995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1958년 지금의 헌법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 집권한 좌파가 한풀이에 들어간 시절이었다. 좌파가 한풀이한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신호탄은 대대적 기업 국유화였고 미테랑 취임 직후에 한꺼번에 민간은행 36곳을 정부 소유로 바꿀 정도로 과격했다. 정말 대단한 그런 한풀이를 한 정책을 썼죠. 그 덕택에 프랑스인들로서는 역사상 이렇게 지우기에 힘들 정도로 그런 많은 상처를 입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손진석 특파원이 묻습니다. 우파는 시장을 중심에 놓기 때문에 사실 누가 집권하더라도 노선상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좌파는 주류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좌파가 집권하는 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헤집어 놓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좌우된다. 여기서 얼마나 헤집어 놓느냐에 따라 얼마나 뒤집어 엎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좌우된다. 문 대통령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20년은 집권하겠다고 하니 섬뜩할 따름이다. 이렇게 손진석 파리 특파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좌파 정책이나 제도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성공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가난이나 침체로 몰고 가지 않은 경우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 검증이 끝난 일입니다. 이런 검증이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개인의 선택 같으면 개인이 뭐 정신 차려서 할 수 있지만 집단적 선택이니까 유권자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집단 자살의 길로 가겠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좌파 정책을 사용하는 지도자의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좌파 정책이란 것이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오판의 바탕을 둔 틀린 가정의 바탕을 둔 정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뭐 가능성 문제가 아니고 100%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 본성에 대한 오판인 거죠. 인간은 자기에게 충실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좌파적 정책의 실행이란 것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처음에는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지만 이제 반대편들의 그 지적이라든지 이런 거가 듣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좌파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출발하지만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경제적 자유의 억압, 정치적 자유의 억압 그러면서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렇게 붙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프랑스는 유럽의 그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도 전통적으로 농업 강국으로서 굉장히 부유한 국가죠. 그리고 기술 기반도 탄탄하고 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농업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산업 기반을 갖고 있었던 나라죠. 그 정책 실패를 좀 하더라도 나라를 완전히 거들내거나 그렇게 박살이 날 정도는 아닌 거죠. 그 한국하고는 상황이 너무 다르죠. 한국이란 나라는 물건을 팔아서 살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교역 국가죠.
한 달, 한 분기마다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항상 맞추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런 국가죠. 그리고 경제성장을 해서 교역을 해서 돈을 좀 벌었지만 원체 처음 시작이 돈이 없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 빚이 많은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가정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무슨 뭘 좀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조금 삶이 가볍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출발하게 되면은 평생 열심히 뛰어도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상황과 똑같은 거죠. 처음부터 물려받은 게 없이 다 빚을 끌어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로 닦고 항만 닦고 공항 만들고 지하철 만들고 그러나 그 지하철이 다 돈이 빚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은 숙명적으로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 거죠. 물려받은 것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빚이 많은 나라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한 게 진빚이 아니고 외국에 다 빚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는 이것도 공짜를 주고 저것도 공짜를 준다. 이런 식으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뭐 앞니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한국은 고속 포퓰리즘 열차를 지금 타고 달리는 중이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또 고온장담을 잘하고 뒤엎기 성향이 강하고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돈 쓰기에 열중하는 지도자가 유력한 대권 후보로 지금 떠오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인 거죠. 프랑스는 오래 못 갈 겁니다. 프랑스는 아무리 헤집어 놔도 그냥 그 워낙 가진 게 있었기 때문에 오래 건재하지만 한국이야 뭐 그렇게 좀 더 헤집고 하면 뭐 가장 겁난 사람이 여러분 외환위기 때 보셨죠? 해외 신용평가 회사들이 가장 겁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국가 등급을 낮춰버리면 그냥 그 다음부터 뭐 외자가 나가고 야단 법석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사례를 보면서 잘 사는 길, 못 사는 길 너무나 명확한데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에만 이렇게 관심이 많고 처지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살피지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참 당군 이래로 가장 잘 산 시기가 우리 세대에 거치지 않아야 될 건데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프랑스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